연애한 지 한 횟수로 한 12년 정도 돼가 간다. 예. 아유. 마법사가 되셨네. 언제야 12년. 아, 가족들 단란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가까이에서 문세윤 씨도 있겠고요. 전진 씨 같은 경우도 사람이 확 바뀌더라고. 아, 문세윤 씨 너무 단란해. 굉장히 음주를 좋아하는 친구인데 오, 확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사랑이라는 건 결혼이라는 건 저런 거구나. 나를 바꾸고 서로를 바꿔주면서 영향을 미쳐가는 그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부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런 얘기 했어요? 와, 이 형 진짜 안 되겠네. 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문을 좀 많이 닫은 것 같아요. 거의 셧다를 거의 내린 상태. 이 연애 상점문. 맞아. 저도 나름대로 치료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주변의 친구들한테 일단 그렇게 나쁜 점이 없다고 생각되면 만나봐라. 그러면서 더 이렇게 마음에 들고 눈이 더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라고 해서 몇 번 만남을 더 가져봤었는데 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슨 면접 보는 느낌이야 진짜 서로 면접. 오. 그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지 내 아는 사람들한테 피해나 주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소개팅도 절대 해달라는 얘기 안 하게 되고 20대 때 30대 초반 때까지만 해도 그냥 앞뒤 안 가렸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순수한 마음이 없어졌네요. 나이가 되면서. 우리 유민상 씨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요 20살부터 44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 미혼 남녀 10명 중에 7명이 솔로래. 10명 중에 7명이요? 네네네. 2021년 자료거든요. 심지어는요 요즘에 연애 포기자들 연포자 네. 맞아, 많아요.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연포자하고 연애를 포기한 사람과 연못남 연애를 못하는 남자 좀 다르죠. 그렇죠. 네. 그 우리 민상 씨는 저는 아직까지는 연못남인 것 같아요. 아, 연못남. 네. 네. 연애가 이게 힘든 게 이쯤에 와서 뭐 이제 와서 제 나이에 1년, 2년, 3년씩 만날 거 아니니까 만나면 마음에 서로 맞으면 금방 결혼하게 되겠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할 상태 만난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근데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연애를 완벽하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연애를 하면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게 좀 있어서 그래서 이미 필터링을 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제가 계속 무조건 그냥 만나봐라. 사서에 계속 들어서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에이 이러는 거 봐서는 만나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는 약 강박이 좀 있지 않나 옆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좀 20대 초반에 연애를 할 때는 연애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지금 연애를 하면 바로 결혼이라는 중압감이 어깨를 누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 아주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근데 개그맨들이 아시잖아요. 사실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네, 그럼 인기도 많고 원래는 이 연애를 개그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냥 방송 욕심에 살짝. 진짜 좀 억울한 게 저는 연관 검색어에 유민상 딱 치잖아요. 그럼 뭐 유민상 개콘 뭐 이런 거 나오죠. 네. 유민상 이거 이혼 이렇게 나와요. 어머, 유민상 돌싱 막 이런 거 나와요. 연관이 돼 있겠지. 왜? 연관이 돼 있습니까? 그 연관 검색어잖아요. 그러니까 왜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안 가는 안 간데 이혼 붙었더냐고. 아니 왜 이혼이 뜨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미안하네.